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의 런던 증권거래소와 지분 투자 및 기술 제공 등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은 10년간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거래소의 지분 4%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런던 증권거래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채택 등 협력을 장기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도 밝혔는데요.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CEO는 이번 계약을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와 데이터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전기차 제조 업체인 리비안이 벤츠와 유럽에서 전기 밴을 만드는 계획에 합의한 지 3개월 만에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안의 CEO는 단순 수익만 쫓기보다는 리스크를 함께 고려할 것이라면서 현 시점에서는 기존 상업 사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사업에도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단기 기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현금을 아끼고 사업 확장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벤츠는 벤의 전기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폴란드에 있는 전기차 제조 공장의 보강 계획도 단독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리비안은 이 거래가 처음 발표됐을 때 주가가 11%가량 급등한 바 있었는데요. 간밤에는 6%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요. 미국 정부가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투자에 대해서 25억 달러의 저금리 대출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들의 전기차용 배터리 합작 법인에 대한 첨단 기술 차량 대출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GM과 LG엔솔은 오하이오주와 테네시, 미시간에 3개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지 제조 시설을 현재 건설 중입니다. 이 두 회사는 3개 공장에 총 1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들은 앞으로 네 번째 미국 배터리 공장에 인디애나 지역으로 하겠다라고 고려 중에도 있습니다. 이 GM과 LG에너지 솔루션 관련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쿠파 소프트웨어가 80억 달러의 현금 거래로 사모펀드 회사인 토마 브리보에 인수되는 최종 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파 소프트웨어는 토마 브라보로부터 11% 프리미엄인 주당 81달러의 현금을 받게 되는데요. 매각에는 아부다비 투자청이 소유한 자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거래는 쿠파 주주의 승인과 규제 승인 절차가 끝나는 2023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거래가 완료되면 비상장 회사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간밤 쿠파 소프트웨어는 이 같은 소식에 26% 넘는 급등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